많을걸요? 중간중간 텀에도 계속 녹화를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지금 던지고 있어요. 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잘하셨어요. 이렇게 뭐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네, 맞다. 아, 그걸로 만들고 계셨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가벼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럼 촬영은 눈빛은 진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시는지. 네가 찍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 숨 참고. 숨 참고. 참고 love night. 짜잔. 같은 노래인가요? 제가 아는 노래. 그러게요. 브이로그 어디 갔나. 아, 치킨 먹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치킨에 알아. 눈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박정일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 사색 청지기 진희의 금쪽 상담소의 MC 최진입니다. 정태민입니다. 김민지입니다. 김성훈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가지고 박정일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가상의 답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박정일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진희의 금쪽 상담소는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나 사연을 나누다 보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 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더 강한 공감을 해주세요. 예, 네. 그 삶에서 참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진이가 삶의 이야기로 잘 정리해 줬어. 네. 또 저희는 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대본을 준비하고 네, 사연을 수집하고 조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걸 모르시면 좀 섭섭한데. 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청년 MC분들이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도록 첨지기 MC분들과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지 누나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연에 이어서 오늘도 10대 학생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저희 코너가 청년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시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10대들이 다 각자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노력하시고 힘든 시기를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 고3, 고등학교 3학년 고3 학생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을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챙겨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어요. 고3이 되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늘렸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안 나오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해야 할 공부는 늘어나는데 걱정이 많아지네요. 박정희 대통령님도 많은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이나 능률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쪽 상담소의 유익한 답변 기다릴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도 학창시절을 보낼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일을 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나 일의 양은 좀 점점 늘어가는 편인데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의 효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는 했는데 여기 계신 청년 MC분들은 좀 각자 가지고 계신 일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에 스케줄이 많으면 그 스케줄을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워놓는 편인데 계획을 세워야 제가 해야 할 일을 구조화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써야 된다. 네, 일단 세우는 편입니다. 네, 오빠는 어떠세요? 아, 저요? 네. 태민이가 먼저 말할 줄 알고 약간 멍하게 있었는데 아, 사실 저는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은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일할지를 미리 좀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한 주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음 한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해서 뭐 저가 하는 일은 자료 요구도 미리 해놓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예, 그렇게 이제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바쁠 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제 생활 속에서 잘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을 치기로 할 때가 많고 사실 벼락치기를 할 때 좀 창조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벼락치기 파 급하게 할 때 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솔루션이 정말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네. 하지는 못해가지고 뭐 제 나름의 효율적인 방식은 뭐냐면 끝까지 밀어서 끝까지 밀어서요? 네, 아, 예. 끝까지 미룹니다. 그래서 저를 몰아붙이는 거죠. 극한의 상황으로 네. 아, 지금 시작 안 하면 정말로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결과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네, 네. 게으른 사람들 중에 창조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진짜 큰일 났다. 2시간 후에 줌으로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네. 안 적었다. 진짜 큰일 났다. 2시간 동안 네. 이제 그 대단한 능력이 나옵니다. 정말. 네. 예.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네. 좀 잘못된 오늘의 패널들은 교훈이 벼락치기가 아닌가. 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MC분들도 계시고 네. 전 좋은 말씀 너무 솔직하게 네. 죄송해요. 솔직한, 네.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MC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태민이 형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공부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본인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요. 확실히 사자성어까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도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학교 야자실에서 공부하는 걸 좀 더 선호했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면 뭔가 자꾸 놀고 싶고 눕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렇지만 야자실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의지보다 환경이 또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분위기 이런 부분이 사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하실 때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근면자조협동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모든 국민들의 정신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성훈이 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 아니면 포항지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지만 국민 전체의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정신 이런 것들을 몇 단계 위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이 새마을운동에서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확실히 새마을운동이 상당합니다. 예전에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국이후 민족이 최대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새마을운동이 무려 40%가 넘는 답변율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또 이제 그게 건국 이후 국민의 최대 10대 업적이라고 해서 탑10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것들이 3개나 들어있거든요. 10위 중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5개년 경제개발계획 네, 이렇게까지 3개가 1위, 2위, 4위에 자리를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위가 이제 새마을운동 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답변처럼 환경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촌의 농업 효율을 증대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농업 효율이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손으로 농사를 짓거나 기껏 도구를 쓰더라도 삽이나 곡괭이 그리고 소종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도 매우 낮았고 또 농촌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학생분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당시 상황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과학을 농사와 접목시키셨고 또 농업의 기계화에도 주력하셨습니다.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거나 경지를 정리하거나 배수시설을 개량하거나 집단으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셨으면 물론이고 경운기, 탈곡기, 양수기,
그리고 농약 분무기 같은 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농업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공부한다든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공부나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스스로 그날 공부할 목표를 세우고 다 하기 전까지는 잠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본인에게 제일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체 내용을 먼저 훑고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적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적합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이 참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훈이 형이 두 번째 답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잘하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걸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렇네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랑 좀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쓸 시간을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새마을 특집이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앞에서는 그 중에서도 농업의 생산력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농사 환경이 필요할 테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테고요. 또 날씨도 좋아야 할 테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종자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종자가 있다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훨씬 많은 생산량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통일벼와 같은 이런 종자 개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네, 제가 진행한 MG의 찐팬 테스트에 다뤘던 것처럼 통일벼를 개발해서 단위단 생산량이 향상된 결과로 농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답변처럼 이렇게 증가된 농촌의 생산력이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했나요? 아주 예리하게 잘 캐치해 주셨는데요. 역시 네. 찐팬 테스트는 아무나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영농의 과학화는 농촌을 부유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농촌의 인력이 도시 공장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새마을운동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발전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인력까지 충당해줬다는 사실은 새롭게 이제 와닿고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꼽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청년 MC분들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도 잘 조성하시고 시간 관리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롤모델 삼아 잘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 중 하나가 근면인 만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쪽상담소 내용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